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포 레스토랑 살린 건강식 레시피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을 주로 활용한 살림 건강식 레시피를 만들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황정산 자연휴양림으로 갔을 때 먹었던 임산물을 주로 한 요리의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황정산에서 놀았던 것을 스케치하여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6개월 동안 자연휴양림이 문을 닫았는데 1단계로 낮춰지면서 수속의 집만 열어 반가운 마음으로 황정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레시피의 준비물은 홍천갑과 방풍나물과 파프리카와 느타리, 장아찌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파프리카를 열심히 썰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맛도 좋고 영양에도 훌륭한 요리입니다. 네 번째. 고소함을 더해줄 잣을 칼로 으깨고 있습니다. 샐러드를 만들 것인데요. 방풍나물을 밑에 깔고 색감을 더해줄 파프리카를 얹고 잣을 얹어 고소함을 더했습니다. 느타리, 버섯, 장아찌의 짠맛을 중화시킬 잣을 위에 얹고 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잣을 얹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요리를 할 수 없으므로 간단한 샐러드와 느타리, 버섯, 장아찌를 깻잎에 맛있게 싸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모해 보십시오.